과제량이 왜 이렇게 많아?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뭐야? 과제 다 끝났나? 여보세요? 야, 뭐 하냐? 과제 끝났어? 아직. 야, 그거 엄청 어렵지 않냐? 나 아무것도 못 썼어. 나 너무 어려워. 아, 맞다. 나 지난주에 보드게임 새로 사는데 하러 올래? 스트레스도 풀 겸. 온다고? 응, 알았어. 그리고 윤나한테도 말한다. 야! 근데 보드게임 제대로 산거 맞냐? 내 말이 블루마블도 아니고 세계일주도 아니고 경기마블이 뭐냐? 야, 이름이 뭐가 중요해? 재미만 있으면 됐지. 안 그래? 그럼 나부터 한다. 수원시 살 거야? 고민 중. 빨리 정해. 아, 생각 좀 하자. 너 안 사면 내가 산다. 야, 그런 게 어딨냐? 야, 얘들아. 수원시에서 빛이 나는데? 우선 경기 마블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현재 게임 진행 중 모든 말이 수원 화성과 행궁동에 정차하였기 때문에 참가자분들은 해당 지역인 수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얘들아, 일단 배고프니까 밥부터 먹을래? 그럴까? 그래, 그러자. 우와, 여기 맛집 진짜 많다. 그치? 여기 왕갈비 통닭이 유명하다는데 여기 한번 가볼래? 근데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으니까 진짜 좋지 않았어? 그건 맞지. 얘들아, 저기 봐봐. 우와, 경기도에 이런 곳이 또 있을까? 그럼 아까 경기마블에 적힌 곳들 못 봤어? 경기도엔 재밌고 유익한 곳들이 얼마나 많은데. 경기도가 이렇게 좋은 곳이면 나 경기도에서 평생 살래. 오늘 우리가 만난 수원 행궁동은 커다란 경기도의 작은 부분이지만 그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빛나는 경기도가 좋았다. 앞으로 만날 경기도가 더욱 기대된다. 오늘 경기도 탐방 갈래? 먹었어를 말해줘.
아, 제발.